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시즌 7, 네, 4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힘 정진호 PD입니다. 아힘 시즌 7, 네, 4회.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입니다. 대전 참여자 70년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딱 등장을 했어요. 그 본인을 제가 네. 왜 그 보도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고 섭외한 줄 아세요? 아,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가백이요? 뭐요? 그 무슨 얘기 흑가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진호 PD님이랑 저랑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요? 어, 맞았어요. 네. 예, 예. 그 김상기 팀장님이 있어야 제가 좀 더 돋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나중에 보시기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패널들이 오늘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덜 웃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상기 팀장님께 좀 오늘 웃음 당번 좀 해달라고. 아, 그렇습니까? 응.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화면에 잠깐 등장했던 분이십니다. 오늘 아임 시즌 7, 네, 4회 첫 번째 코너, 기자가 책으로 만난 기자 이야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임 기자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도일보 임병환입니다. 네, 뭐 자기소개 조금만 더 길게 해보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제가 정진호 PD님과 이런 프로그램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네, 그동안 라디오, 아니, 그. 오디오 방송. 오디오 방송만 하다가, 이제 방송으로 뭘 하신다길래,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근데 또, 뉴스를 또 재생산하는, 아니면 재중계하는 뭐 이런 건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 말고, 다른 걸 찾으려다 보니까, 또 마땅히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책꽂이를 보니까 이런 좀 기자 출신 기자였던 분들이 쓴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서점 갔을 때 그런 거 보이는 것마다 좀 한 번씩 사는 게 모았거든요. 이런 기자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근데 보니까 쭉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책들을 좀 가져오면서 그 책을 통해서 그분들 제 기자들 저보다는 선배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임병환이 또 다른 기자 선배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활자로 만나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좀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찾아봤던 거죠. 그 옛날 얘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병환 기자께서는 그 보면은 예전에 저랑 대충 뉴스 할 때도 해묵은 취재 수첩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KBS 라디오 5시엔 대세남에서 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기사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애늙은이 같아요. 아, 근데 저희는 요즘에는 정보를 취득할 때는 웹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기보단 절대적이죠. 근데 불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에 있던 일도 검색이 안 돼서 지금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을 때마다 좀 재밌어요. 또 우리가 역사책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그 신문에 있는 역사는 굉장히 사람들의 숨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 네, 살아있어요. 그 지역민들과 같이 버무러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하고 있죠. 그래요. 뭐 애늙은이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어떤 기자를 만나볼지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우리 책을 임병환 기자가 또 멋있게 준비를 해왔어요. 네, 어떤 기자를 만날까요? 리영희 평전? 네. 오늘 책을 제가 오늘 이거 모셔왔어요. 리영희 선생님을 모셔온 셈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책이 뭐 제 책꽂이에 있는 다 책은 아니고요. 일부는 도서관에 빌려서 빌려온 책도 있습니다. 아, 그거보단 많겠죠. 아, 예. 근데 리영희 선생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제 기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사서 읽었었죠. 그전에도 그러면 이름은 들어보셨던 그런 인물이세요? 언제 들어봤는지 처음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신문에선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뭐라 할까, 그냥 일반적인 기자의 삶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실까 궁금해서 읽었었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에 대해서. 일단, 이름이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두음법칙을 쓰니까, 이형희라고 할 것 같은데, 네. 리영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파괴한, 네, 원래 그것도 오리지널. 바뀌지 않았나요? 그것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제 제도가 마련됐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본인은 그러면 림병환 아니에요? 어떻게 림병환?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기도 전에 스스로 이렇게 하셨던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 하면은 북한 냄새 난다 뭐 흔히 크게 그럴 수 있죠.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있죠. 여기가 리설주 그러네요. 예. 여기 우리 지금 녹화하는 곳이 그 애견 골목이라서 지금 개가 막 짖습니다. 간혹간혹 개 소리가 들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설주도 있고 네, 린병환 선생님 계속 얘기해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처음 샀던 책이 아마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리용이 어떤 평전인 셈이에요. 자서전인데 이분이 스스로 쓰신 게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를 어떤 대화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대화를 속에 풀어낸 책입니다. 대담 이른바 뭐 그렇죠. 대담, 예, 대담식에. 그래서 이분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좀 감병이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리용이 선생님이 타계를 2010년에 2010년이었어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소개한다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저는 기억하는 건 이제 네. 제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아~ 서울에 있는 무슨 큰 병원이었어요. 무슨 큰 병원? 네. 근데 제가 갔을 그 갔던 기억이 제가 마치 취준생 같은 느낌으로 갔던 걸 기억나거든요. 근데 2010년도였나요? 네, 2010년에 그 돌아가신 기자 걸로. 하실 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느낌은 기자하기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08년도 전이었지 않았을까요? 2010년이라면 제 기억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임 기자님이 이제 리영희 선생님을 오늘 소개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1929년 출생하셨고요. 2010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간경화로 돌아가신 걸로.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뭐라구요? 건데 뭐라고요? 간경화. 간경화죠? 네. 네. 아, 나도 무슨 우리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줄 알고. 네. 다 나이가 들면 노화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이 책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또 많이 하시지만, 연구를 해서 기사를 쓰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연구를 해서 기사를 쓰시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서 네. 정보를 네. 취득해서 어떤 기사를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도서나 연구 서적들을 통해서 아니면 외국에 있는 보도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산해낸다. 그렇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거기서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위안을 느꼈던 건 이분이 군대 생활 7년 동안 하면서는 어떤 굉장히 도덕적인 거를 스스로를 너무 강요를 했었대요.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지내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술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대요. 네. 그래서 내가 본받을 만한 분도 역시 술을 멀리하진 않으셨구나. 본인도 술 잘 마시잖아요. 얼마나 위안이 돼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죠. 본인은 왜 술 마시면 이렇게 빨리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요. 네, 리영기 선생님의 이제 돌아가실 때 가서 직접 뵐 정도로 그 본인 인생과 진로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셨고, 그러세요. 그때 부의금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취준생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고, 돌아가셔서 큰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셔서 갔는데, 가서 저도 이제, 하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식사는 일반 장례식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던 거는 좀 대단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식사도 뭔가 좀 다르게 나오겠다. 스테이크요? 장례식장에서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까 죽음이라는 건 다 똑같구나. 식사가 너무 똑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그래 맞아. 돌아가신다는 거 죽는다는 건 누구에나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작별 예.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장례식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같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인사가 되겠어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정리 나누는 게 더 재밌겠죠. 네, 별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계속 다른 게 그 핵심을 얘기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참 설명을 할 텐데 이젠 어떤 리영희 선생님이 타계를 하시고 리영희 선생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상의 은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분은. 사상의 은사.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어떤 오늘 저희 주제도 이제 사상의 은사라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 어떤 사상의 은사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건이나 인물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임 기자님한테는 그럼 리영희 선생님이 사상의 은사 중에 한 분이신 건가요?
저한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사상의 은사라는 호칭을 받기까지는 60년대와 70년대의 언론인 활동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저술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술이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 그러면은 본인한테 뭐 사상의 은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감명을 받거나 사회를 인식하진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지금 가져온 거는 이분이 궁금해서 말 그대로 2007년 이후부터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사상 생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상의 은사는 누구 같냐고요? 아, 누구냐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사상의 은사 어떤 그거를 정 PD? 아니 네. 이럴 때 좀 웃어야 되겠어요. 네, 워낙 비웃으셔서 네. 제가 오늘 사상의 은사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제 여기도 책이 있는데 태백산맥이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어요. 어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집에서 누나 책상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씩 읽어봤더니 뭐랄까 우리가 사회책에서 보던 역사, 남북전쟁, 빨갱이, 빨치산 뭐 이러한 게 태백산맥에서는 너무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하나 숨결이 느껴지는 땀냄새가 나는 뭐 이런 글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그 민족사에 대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됐고 뭐 대표적인 건 저는 아리랑을 뽑죠. 우리 김상기 팀장님 혹시 사상의 은사가 있으세요? 저는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님 말고 또 제가 군대 있을 때 3사단 사단장님도 조영래 장군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 전 태평전 쓰신 분이요. 아. 예, 예. 그 부천 성공문 변호하시고 민변을 이제 만드셨다. 그분도 강경하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돌아가신 병명을 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잠시 뒤에 우리 이어질 코너 중에 뭐 맞으려고 했는데 그 두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강경화에 대해서. 아, 폐암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일단은 그 이 리영희 선생님은 임병환 기자의 사상의 은사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임병환 기자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남겨주신 그런 선배 언론인이다. 네, 언론인에 대해서 처음 이 생각을 갖게 할 때 표상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74년도에 나온 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더라고요. 전환시대의 논리. 네. 네. 근데 이 책을 저는 제가 얼마만 책을 사면 이 표지를 다 벗기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벗겨요? 잠바이 펴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책 표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소나무가 그냥 자란 거예요. 그냥 자랐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란 것 같지만 어떤 하나의 무질서의 질서가 보인다.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분에서 이제 전환시대 논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책장사 같아. 네, 책 좀 사세요. 네. 이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사상의 은사라는 호칭을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전환시대 논리가 저는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된 한 묶음의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여러 챕터 6개인가 7개의 각기 다른 주제의 챕터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베트남 전쟁. 예. 네.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베트남 전쟁 하면 월남전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고. 월남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하면.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베트콩하고 그러니까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의 싸움이고. 아니 그렇게 뭐 우리는 그게 어렸을 때 배웠 왜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베트콩은 나쁜 놈이고 베트남이 우리 편이고 뭐 그런데 네. 그게 결국은 공산화가 돼 갖고 저렇게 힘들어졌다. 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가서 호치민 그 묘에서 참배도 했었거든요. 네. 수교 맺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나라 그 무슨 대국민 담화 같은 거 할 때 월남의 패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역사 인식이 참 어떻게 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베트남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번이 베트남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아니고 람보? 람보요? 람보. 아, 그 많은 영화들 중에 아, 제가 본 건 아닌데 TV에서 계속 반복돼서 노출되는 게 그 람보 어떤 영상이잖아요. 그게 하얀 전쟁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얀 전쟁. 너무 옛날인가?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 김상희 팀장님 보셨어요? 저는 조금 봤습니다.
TV에서 해주는 걸 봤기 때문에 더빙된 거. 아 예. 그게 저기 아니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총 맞고 쓰러지는 그걸 플래튼입니다. 그거는 플래튼이고. 근데 같은 베트남 아니에요? 예예. 예. 그렇죠. 그 굿모닝 베트남이 지금 임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베트남 전쟁 리영 선생이 생각하시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아, 로빈 윌리엄스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 있죠. 얼마 전에 자살로 돌아가신 코믹 배우인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DJ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 가서 군인 그 라디오 그걸 하다가 미군의 정당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방송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쫓겨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처음에 소절이 이제 굿모닝 베트남의 시작이에요. 아, 라디오를 하는 거죠? 굿모닝 베트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살짝 기억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화에서도 어차피 미군을 우월하게 표현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잖아요. 베트남을 전쟁을 표현할 때. 이 영화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굿모닝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전환시대 논리에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불었던 메카시즘의 광적인 반공운동의 표현이라고 이영희 선생님을 보셨던 거예요. 이제 중공과의 첫 전쟁이라는 의미를 미군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프랑스가 원래 베트남의 식민지배국이었잖아요. 그때 DNPF 뭐 이런 전쟁에서 크게 패망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에서 떠나려고 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 발을 디디게 되죠. 고문관이 이제 늘죠. 군사 고문관이. 그래서 이제 리영희 선생님은 이 책에서 뭐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 좀 메모를 해봤는데 베트남 사태는 외세 간섭으로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고 식민지 외세로부터 민족 해방 투쟁의 역사다라고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베트남 전쟁은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킨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그리고 또 여기서 본질은 베트남 사태라고 표현하셨는데 사태의 본질은 민족주의이고 나머지는 해방 사회 체제에 대한 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그 부차적인 거고 민족 해방이 여기서는 우선이었다 베트남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체제를 할 것이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는 건데 미군이 이거를 민주주의냐 반공주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로 몰고 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항일 운동을 해갖고 독립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걸 그렇죠. 마치 이제 그 이념 대립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호치민 선생님 일본이 패망하고 예 이제 베트남을 점령했었잖아요. 아, 떠나가면서 그 국호명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고요. 그냥 베트남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뺐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도 사실은 긴장 안 상했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사실 공백이 있어가지고 적절히 배워준 거예요? 네, 말씀해주셔서 좋았어요. 오케이, 눈빛을 읽었어. 이제 미국 정부마저도 이제 호치민을 그 유일하게 인도차이나 통틀어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고 인정을 했었던 거고 또 협상의 대상 베트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의 대상을 호치민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그 자국 내에서는 지지를 하나도 안 받는 고딘 DM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고딘 네, 고딘 DM 고딘이 아니죠. 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없는 정부를 하나 만들어낸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의 상황을 만들었다. 요즘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딘 DM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물론 그 선거가 부정선거긴 한데요. 전에 있던 왕조가 있었죠. 남쪽 베트남에 그 남쪽에 있던 왕을 몰아내는. 달라 보이네. 그런 형태로 고딘 DM이 이제 남쪽 베트남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근데 국회의장하는 사람이 선출됐는데 자기가 이제 과도 정부의 뭐 임시 대통령이 되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팀장님 지금 선거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딱 맞는 말씀이시네요. 우리도 이제 광복 후에 남북이 나눠졌을 때 네.
이제 북쪽과 아래쪽을 점령을 달리하면서 선거는 언제 같이 하자라는 네. 약속을 했다. 그게 안 지켜져서 분단 상황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네. 점령 어떤 과도기를 따로 치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선거를 같이 하는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선거를 어그러뜨린 거죠. 예, 선거를 하지 않는 거죠. 프랑스가 떠나가면서 그렇죠. 2년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날짜를 잡아놨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분단 상황을 만들어 뭐 이런 상황. 71년도에 펜타곤 페이퍼라고 해서 평생만 사건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조작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1급 비밀이었는데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세와 함께 반전 운동이 일어나죠. 그 일종의 하나의 이영희 선생님의 그걸 통한 이제 글로서 네. 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맞는 말씀이에요. 김상진 선생 대단하시네요. 이영희 선생님이 그 펜타곤 보고서를 보고서 네. 거기에 대한 달라고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을 네. 논문을 다시 한번 쓰셨어요. 아. 이거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나서 겨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앞서서 또 그 당시에 했다. 그런 통찰이 베트남 있었다. 전쟁은 뭐 볼 것도 없이 네. 공산주의에 대한 망 전쟁이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이나라가 그리고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네.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영희 네. 선생님 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제가 이 책을 80년대 학번 들이 읽고도 사상의 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이러한 생각, 생각의 굴레, 억압 이것들이 80년대까지 갔다는 의미예요. 베트남에 대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데 대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아 베트남이 네. 이랬었어. 반공주의가 사실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때의 자각을 하면서 이제 사상 인사라는. 저도 거죠. 이거를 이제 동아리 방에서 같이 보면서 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학교 다닐 그렇죠. 친구 별로 없었죠. 아니요 친구 엄청 많았어요. 예, 엄청 동아리 방에서 이런 거 읽으면 누가 아니, 좋아요? 이 책을 이런 동아리였어요. 여기 그런 동아리였어요? 리영이 프리즘에서 보니까 네. 이 책을 보고 유시민.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 님도 그 당시에 어떤 사상적인 깨달음을 네. 얻었다고 아니,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 김상희 팀장은 왜 그게 아니고 꼭 읽어야 될 그 네. 책이 있었어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랑 우린 옛날에 나상만의 혼자 뜨는 달 이런 거 그거랑 다시 쓰는 네. 한국 현대사랑 네. 그리고 전환시대의 논리 꼭 필독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 팀장님 몇 학번이시죠? 저는 01입니다. 야. 자 이런 책은 진짜 동아리방에서 네. 살짝 네. 신뢰하는 선배 후배들끼리만 네. 주고받으면서 술 마시면서 네. 읽는 책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둘 다. 01학번이신데도 네. 이런 책을 필독서로 권유받았다는 건 대단하신 거죠 사실. 아유, 네 그래 예. 네, 할 말이 없네요. 아 참 필독서 오랜만에.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전환시대 논리 이 책에 보니까 기자들의 어떤 취재 문화, 기자 문화에 대해서도 한 단락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기자 문화. 네. 네 여기에 지금 이 책은 이거는 창조라는 월간지였나 봐요. 71년도 9월달에 9월 달이 아니고요, 기자님. 9월. 그거 가지고 PD님이 여러 차례 공격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할까.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다 걸려 다 걸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참 불편하죠. 네, 9월에 게재된 건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런 걸 또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당시 기자들은 어땠는지. 근데 이제 이영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기자는 경제적 보수는 엄청 낮은 경제적 하층 계층이다. 근데 그러니까 월급 적게 받는 그런 그렇죠. 노동자 재산도 없고 월급도 적고 물질적 소속이 하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위 계층임을 망각한다. 뭐 위로는 대통령, 장관과 국회의원, 은행 총재는 친구. 밑에로는 국장, 과장, 부장 뭐 이런 행세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의 신분도 동더라 상승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는 논리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수습 기자들 어제 들어온 수습 기자로서 선배들의 이런 무기력하고 타락한 모습을 규탄하다가 내일이면 골프는 사치가 아니다라며 지배계층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셨어요. 인간이라면은 그런 속성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공했던 사회 언어학에서도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마트 직원들이나 이렇게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일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의 지위를 차용해 와서 본인도 이제 그렇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라바프라는 유명 학자 건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도 어떤 사안, 어떤 사건,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자체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파트값이 오른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신분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으로만 여기는 세금 폭탄 내린다가 사실 나는 세금 내는 대상이 아닌데 마치 막 이제 정부가 돈 다 뜯어간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경우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지위계층과 나를 동일시하는 사실 언론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본인은 거. 어떤 것 같아요? 붙이시나요? 저는 다행히 아직 골프를 못 배웠는데요. 예, 달리기를 즐기고 있어요. 달리기? 돈 안 드는 달리기. 네, 예, 예. 예. 근데 뭐 그런 시각의 변화 뭐랄까 뭐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큰 변혁이나 큰 회오리 같은 거를 원치 않는 그런 시각의 접근이 많아졌다라는 건 좀 느끼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 말씀 하신 게 저는 좀 와닿는 게 있는데 수습대 실력에서 퇴보하는 지성을 규탄하셨어요. 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습대보다 그러네요. 네, 취재나 네. 어떤 기사나 아니면 어떠한 사회 비판하는 의식이나 무뎌진다. 네. 좋게 표현하면 신중해지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무뎌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신중하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다시 칼날을 가시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갈면 그럼 잘려요. 아니 근데 네. 네. 근데 이영희 선생님도 보니까 네. 어떤 고난의 역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분 투옥도 여러 차례 되셨고 해직도 당하시고 뭐 네. 여기서 보니까. 세 번 재판을 받으셨고 회사에서 두 번 쫓겨나셨고 뭐 역사가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사실 없어 보니까 세 번을 재판 받았고 다섯 번 구치소에 가셨고 그리고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홉 번 연행되셨고 아홉 번이나 그리고 언론계와 대학에서 각각 두 번씩 쫓겨나신 분이세요. 근데 말은 되게 좀 저희가 좀 쉽게 얘기를 했지만 아, 그럼요. 이거 하나하나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왔겠어요. 얼마나 큰 결심이 있었어야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걸 감수한다. 자기의 진실을 향해서 해야 될 얘기를 끝까지 한다. 이게 뭐 제가 지금 한마디 뱉는 말처럼 쉽진 않죠. 본인 혹시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한 경험이 기사나 취재 관련해서 재판 받거나 아 뭐. 그렇죠. 없어요. 그 우리 팟캐스트 되게 유명한 주간지 매체에 있는 분이 네. 기자 있으시잖아요. 주진우 기자 말씀. 주진우 기자. 네. 그분의 쓴 책도 읽어봤죠. 사법팔극? 사법팔극.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소송을 깡다구가 소송을 수없이 당하시면서도 저는 소송을 한 번만 당해도 정신을 혼미해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소송을 무뎌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대검이 그걸 무뎌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자신감이 계속 쌓이셨던 거겠고 어떤 팩트, 진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셨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시니까 그런 소송도 감수하신 거겠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임 기자님이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또 얘기해주시고 하시고 됐던 게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영희 선생님의 시각을 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게 이분이 80몇 년도였죠. 북한을 한번 다녀오시고 쓴 글이 있어요. 몰래 방북한 거예요? 아니죠. 허가 몰래... 받고 80몇 년도에 허가 받고 갈 수가 있나 근데? 한겨레 신문과 함께 한겨레 신문 무슨 기념호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우리 그러니까, 헌법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도서를 영토로 두고 있죠. 헌법 그 89년도에 쓰신 글이래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다.
진짜 제가 다시 써도 난 아니다라는 단정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요것만 편집해갖고 제가 국정원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다. 좀 등에서 살짝 땀이 나요. 이것만 봐도. 근데 그 뒤에 있는 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보면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남한 정부가 북한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지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실효 지배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북한에 뭐 평양 위로 올라가본 적이 있지만 실효적 지배는 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잠깐 있었죠. 네. 한국 전쟁 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로 북한을 입국한 정부 인사와 재벌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행한 비자, 북한이란 정권을 네.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비자는 과연 뭐냐. 그걸 받고 공무원들은 왜 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유일 합법 정부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 주장은 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거의 깨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이제 이후에 90년대 초반이거든요. 1년 동안가 91년에 동시 가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근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리영 쌤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건 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다. 아, 진짜. 지금도 저는 사실은 섬뜩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할 가치가 없이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감히 제가 이걸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영희 선생님은 89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반공교육 특히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반공교육 좀 세게 받은 세대 중에 하나니까 정말 아직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된다고 해도 이런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반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 아직까지도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리영 선생님이 또 당부하신 게 그런 거더라고요. 기자가 가난해야 된다. 뭐 가난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삶에 대해서 불만이나 또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예. 뭐 그러한 어떤 정신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임병환 기자님하고 좀 한편으로는 비슷한 구석이 있는 분 같기도 하네요. 네. 리영이 림병환. 비슷한 구석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리영 선생님한테 참 죄스러운 말씀이고. 근데 임병환 기자님께서 이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 방송 처음 하는데 야인 시즌 7에서 리영이 선생님을 이렇게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아마 저는 그 안에 그래도 리영이 선생님한테 임병환 기자님 보고 배우고 싶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여기 영상으로 첫 방송 하셨는데. 전 영상이라 생각 안 하고. 대충 뉴스가 나요? 이게 나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낫죠. 만나서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또 오늘 워낙 또 말씀을 좀 잘해주시고 또.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런 상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냥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대요. 관심이 아니고. 관심.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기자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4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